드리겠습니다. 드로치계 흑진주 가수 박혜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양구에 오는 길에 와 정말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정말 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터널도 굉장히 길고 많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지신다. 저는 10년이 아니라 오늘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왜 10년이 젊어지냐면요, 공기가 좋고 국토의 중앙부에 있다고 해서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양구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이 한 20년은 더욱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10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졌나요? 아, 피부가 좀 빛나는 것 같죠? 고맙습니다. 뭐 양구하면은 남자분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더욱더 피부미용이나 뭐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구의 여성분들 안 데리고 오면 그 남자는 나쁜 놈. 저의 신곡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양구에 안 데리고 오는 놈은 뭐다? 더 크게 우리 스트레스 풀리기 욕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양구에 안 데리고 오는 놈은 어떤 놈이다? 그렇죠. 나쁜 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당신 때문에 굴고
당신 때문에 울고 또 당신 때문에 울고 당신 때문에 미치고 버릴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니? 나쁜 놈 나쁜 놈 할 때 집에서 나쁜 놈이시네. 그러시네. 왜 핸드폰을 보세요 갑자기? 어떻게 여자분들 속이 좀 시원해지셨어요? 저도 이 노래만 부르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가지고 사실 이 노래 신곡 녹음할 때 거의 한 10분 만에 끝났어요. 제가 나쁜 놈을 만나본 그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쁜 놈 안 만나려고 제가 아직까지 싱글인데 뭐 양구에서는 나쁜 놈 만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한번 양구에서 어떻게 나쁜 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구 진짜 좋네요. 공기 정말 좋고요. 네. 양구에서 둥지를 듣고 싶습니다. 나쁜 놈과 함께. 둥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있으니까.